전북 브리핑입니다. 고창군 무장면과 아산면 소재 한우 농가에서 각각 럼피스킨병 의심소가 발견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두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사 환축이 발생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에서 15일까지 럼피스킨병에 확진된 농가는 9곳으로 도내 발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럼피스킨병 방제에 특별교부세와 재난기금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1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 참석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어 전북은 끊임없는 차별을 겪으면서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류 판매업장에서의 소주 가격이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류업계와 정부에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창군이 발효 테마파크에 물놀이 시설과 글램핑장을 비롯한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합니다. 순창군은 SSR과 발효 테마파크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SSR은 순창읍 백산리 발효 테마파크 내 2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82억 원을 투자해 물놀이 시설과 글램핑 30동 등 위락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는 12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 시설을 개장할 방침입니다. 고창군의회가 제302회 정례회를 열고 3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부서별 시책 업무 보고, 군정 질문 답변이 진행됩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합니다. 16일 새벽 3시 40분쯤 순창군 풍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6동 가운데 4동이 모두 타 닭 5만 4천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리동에서 자다가 축사에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는 양계장 주인의 신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